락스타 뉴스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어요. 드디어 GT5에 신규 전투기가 추가가 됩니다. 모델은 F-35. 이게 스텔스 전투기라고 해요. 그러니까 게임상에서도 지도에서 사라지는 기능이 추가가 될 수 있고요. 뭐였지? 그동안에 이제 쓸만한 전투기라면은 레이저 히드라 이거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전투기가 하도 추가가 되는 거죠. GTA 온라인 산안드레스 용병들 6월 13일 날 출시. 엘리트 파일럿과 전직 군인들로 구성된 팀과 함께 메리웨더와 맞서 싸워보세요. 저희가 헬기를 타고서 항공모함에 침투할 수도 있어요.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, 이게 아마 플레이어의 시점으로 추측이 되고요. 낙하산이 하나 둘 셋,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총 4명이라 뜻이겠죠. 그리고 저쪽에 항공모함 보시면은 여러가지 기체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확실히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사람 경납고에 있는 직원이래요. 이 사람이 매머드 어벤저를 더욱더 강력하게 개조해준다고 합니다. 이게 지금 어벤저인데 어벤저 밑에 보시면 다연장 미사일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데 근데 어벤저는 GT5에서 이미 제일 강한 존재예요. 최고의 공격력과 최고의 방어력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거기다가 공격 능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다? 이러면 이제 살짝 벨붕 우려가 있을 것 같지만 재밌을 것 같긴 해요. 어벤저 마크2. 원래 어벤저가 시설에서만 관리가 가능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경납고에 넣을 수도 있고 개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납고나 시설 둘 다 없어도 어벤져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. 신규 차량 신규 오프로드인데 저는 리뷰할 게 하나 늘어났어요. 이번 여름에 다가오는 액션 가득한 다음 GT5 온라인에서는 새로운 랜덤 이벤트 운전함의 속에 적합한 신규 택티컬 SMG 일일 타임 트레이얼 이런 건 해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바뀌는 거 모스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부셔진 거를 한 번에 고쳐주겠다. 뭐 지금까지는 차가 10대 부셔지면 그거 보험회사 연락하려면 되게 피곤했어요. 설정 메뉴에 전력 질주모드 옵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뛰고 달리는 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. 나보면 알겠지만 오케이. 선호하는 이동선을 더욱 빨리 찰 수 있도록 차고에 커스텀 설명이 태그가 된다. 뭐 색깔 알려주고 막 그러는 건가? 그리고 택시 상징을 적용한 차 있죠? 진짜로 택시 임무가 가능합니다. 뭐 윌라드 유도라, 알바니 클래식, 진짜 돈 벌 수 있어요. 그 밑에 마이 갓 다치 챌린저 오발갓 보시면은 이만희 테크가 적용된 다치 챌린저를 볼 수가 있어요. 락스타는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고 수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. 열심히 하겠다. 그런 내용입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GT5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